그럼 물 물?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서울식 불락 도시락. 뭐 불고기하고 낙지 뭐 그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, 바삭 불고기에다가 낙지 5%, 뭐 때문에 소고기는 뭐 한 6%? 얼마 안 되네. 전자레인지에 1분 50초 정도 돌리시는 403g에 502kcal 제품이고요. 한 7,000원 정도 되는 거 30% 할인해서 4,900원의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. 나트륨이 62%에다가 당류 6g, 지방, 뭐 포화지방 조금 높고요. 콜레스테롤도 좀 들어가 있는데, 뭐 가격은 뭐 조금 비싸긴 하죠. 좀 고급스럽게 나온 듯한 느낌인데요. 자, 한번 뜯어서 자 얼마나 맛있을래나. 자, 우선 차갑게 먹어보고. 자, 개봉을 한 후의 모습인데요. 낙지에다가 콩나물 들어가 있고, 뭐 불고기에다가 그냥 맨밥인 것 같고요. 계란말이, 오이, 그 다음에 멸치볶음에다가 볶음김치, 감자랑 뭐 브로콜리, 방울토마토 등이 들어가 있네요. 자, 한번 돌리기 전에 한번 그냥 먹어볼 텐데, 밥은 조금 딱딱해졌다. 자, 이렇게 이거 고기 맛있다. 고기가 상당히 좀 잘게 절며 있거든요. 절며 있어가지고 괜찮고요. 그럼 낙지는 있긴 한데 밑에 저걸 너무 많이 깔았다, 콩나물을. 자, 콩나물이랑 살짝 매콤한데 뭐 그냥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. 고기는 전자레인지 돌릴 때 빼고 돌리시면 되니까 빼고요. 그냥 먹어도 되겠네요. 밥 때문에 조금 데워서 먹어야 되긴 하겠지만, 계란 뭐 그냥 보통 정도인데 전자레인지 돌려서 마저 먹어보지요. 전자레인지 돌려갖고 왔는데요. 자, 역시나 전자레인지 돌리니까 밥이 아주 부드럽게 되어 있고요. 자, 요거랑 싸서 이제 고기가 이렇게 좀 갈아서 나온 듯한 느낌? 그래가지고 꽤 독특한데 가격 대비해서 너무 고기가 적어. 예, 고기 너무 적고요. 그 다음에 낙지도 밥이랑 같이, 낙지도 한번 그냥 먹어볼까요? 낙지는 차갑게 먹는 게 좀 낫다. 네, 그런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, 여기다가 밥이랑 싸서. 서울식은 이렇게 먹나? 서울 살면서 이런 건 잘 모르는데, 서울촌놈이라서 그런가요? 자, 몸에 안 좋다는 브로콜리입니다. 위험한 식물이라고 그러죠. 심슨 가족의 그 만화에 보시면 심슨이 이거 먹고 몇 번 죽죠. 죽고 또 죽고. 그러니까 토마토도 어디서 돌렸네. 토마토 같은 경우는 물론 열을 가열하게 되면은 좋은 성분이 더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구워서도 먹기도 하는데, 방울토마토 이렇게 먹으면 괜찮을려나? 먹어볼까요? 따뜻해. 토마토가 따뜻하니까 이상해요. 그래도 뭐 몸에 좋다니까. 자, 버섯도 들어가 있고, 야, 이거 볶음밥 해 먹어도 되겠다. 이거 저기 밑에 이거 종이구나. 종이라서 안 될 것 같은데, 그 냄비 같은 데다가 통째로 놓고 쉐크쉐크 흔들어가지고 비벼 드시는 것 좋을 것 같고요. 요거는 멸치 같은데 견과류랑 같이 들어가 있는 거. 반찬이 그냥 조금씩 뭐 그냥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, 뭐 이렇게 가격 대비로 이렇게 뭐 괜찮다는 모르겠고, 그냥 반값 정도가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뭐
골고루 드셔보실 수 있는 정도의 제품인 것 같으니까, 뭐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있으니까 뭐 보고 땡기시면 드시는 거고. 감자 퍽퍽해. 하여튼 뭐 서울에서 이렇게 먹는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먹는지 모르겠지만, 무교동 낙지, 그 다음에 이 불고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택시기사분들 하시는데 그 식당에서 많이들 나오는 것 같은데, 뭐 그냥 적당히 한 반값에 먹을 만한 정도의 느낌이네요. 뭐 기회 되시면 이마트나 이마트 24시에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이 좀 많아 보여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 그러니까.